저 염색했어요. 안 어울리던 노란색을 떠나서 지금 핑크 브라운으로 염색을 했는데 너무 간만에 마음에 드는 머리색이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잘 어울리죠? 예쁘다고 해주세요.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삶의 질 상승템을 해볼 거예요. 정말 없던 때로는 못 돌아가는 저의 광명템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요 제품.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입니다. 이거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미 좋다고 소문이 엄청 자자하잖아요? 저도 이거 출시되자마자 사놓고 그때 택배 강남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포장도 안 뜯고 그냥 시간을 버리고 있었다가 슈슈도 그렇고 제 주변에 너무 다들 계속 빨리 써보라고 너무 좋다고 진짜 신세계라고 난리 날려가지고 꺼내가지고 써봤거든요. 그 후로 제가 머리 감는 게 귀찮지 않아졌어요. 이 여자분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머리 긴 분들은 사실 머리를 감는 게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감고 나와서 말리는 게 그게 귀찮은 거잖아요. 언제 뽀송하게 물기 없이 다 말리고 말린 후에 고데기 해줘야 되고 진짜 팔이 나만하지가 않아. 너무 팔 아프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지겹고 지루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금손이어가지고 머리가 예쁘게 마음에 들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이유로 에어랩도 썩잘 쓰고 있진 않거든요. 이게 예쁘게 잘 못하겠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컬이 들어간 머리보다는 이렇게 그냥 쭉쭉 핀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랩은 가격값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요 에어 스트레이트너는 아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건조된 머리랑 젖은 머리 둘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온도랑 바람세기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젖은 머리에 사용할 때에는 말리는 거랑 동시에 머리를 필수 있어요. 이쪽 말고 요쪽에 이렇게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잡고 피면은 바람이 여기서 나오면서 이렇게 쫙 펴지는 그런 원리인데요. 너무너무 좋은 게 이게 막 머리를 개떡같이 그냥 뭉탱이로 잡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쫙 펴도 진짜 촤르르 하게 돼요. 정말 무슨 마법같이 너무 차분하고 윤기나게 머리가 펴져서 나와요. 이렇게 쭉 하면 쫙 예쁘게. 지금 제가 코드를 안 꽂고 그냥 하는 모습만 보여드린 건데 머리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뭐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정말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막한번 한다고 완전 물기에 막 젖어있던 머리가 바싹 마르는 건 아닌데 한 부분당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 말려져 있고 펴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막 무슨 요만큼씩 찔끔찔끔 잡아가지고서는 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시간 절약도 엄청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 번에 드라이랑 매직기까지 다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도 적게 되고 진짜 최고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막 사용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내려놓으면 알아서 정지가 되고 잡아서 다시 쓰려고 하면 재작동돼요. 진짜 개똑똑해. 단점이 하나 있다면 요거 코드 꽂는 부분이 이따시만해요. 보이세요? 나 진짜 무슨 벽돌인 줄 알았잖아. 아무튼 이거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안 빠지면 어떡해 하면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건 꼭 사세요. 정말 돈 1도 안 아깝고요. 이게 없어서 안 사용한 세월이 아까워요. 과학기술 만만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다이슨 제품 중에 아예 그냥 이런 헤어 관련 기기 중에 원탑이에요. 그 다음은 요 지노마스터라는 진주상균인데요. 지금 세통다 먹고 네 통째 먹고 있는 제품인데요. 여자들은 왜 스트레스 받으면은 요 아래에서부터 약해지잖아요. 저도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있거나 아니면 약간만 불편해도 바로 이 아래에서부터 신호가 오는 편이어가지고 예전부터 진주상균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케어하고 있거든요. 먹다 보면 진짜 질의 삶이 좋아지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성이라면 진주상균은 꼭 챙겨 먹었으면 하는 필수품인데 요 지노마스터 요 제품을 알게 된 후로는 유산균은 예로 갈아탔습니다. 일단 이 지노마스터가 질 유산균 중에 최다 보장균수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장균수가 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 질 유산균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유산균은 국내 제품이 좋거든요. 이게 국내 보장균수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소비 기한 동안에 보장된 균수가 살아남는 게 입증이 돼야지 출시를 할수 있거든요. 이 지노마스터는 소비 기한 내 보장균수가 50억이니까 안심하고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살아서 위를 지나서 엄청 빠르게 질까지 도달해서 질내 유산균을 늘려주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성 원료인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등 복합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섭취 15일부터 질 분비물이나 아니면 질 가려움 이게 개선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캡슐 자체도 진짜 작아요. 요만합니다. 진짜 새끼손톱만 해가지고 목 넘김도 아주 쉽고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질 유산균을 고를 때에는 질유래 유산균이 아닌 꼭질 유산균 아니면 질 건강 유산균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는 당연히 진유산균이고요. 또 진유산균이랑 장유산균이랑 다른 건가요? 따로 챙겨 먹어야 하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수많은 유산균들, 유산균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장에도 도움이 되는 19가지 균으로만 만들어진 유산균을 말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질 내에 정착을 해서 유익균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균만을 질건강 멀티 유산균이라고 해서 질 유산균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장이랑 질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이 인정된 유산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챙겨 먹으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먹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건강 관련된 거는 죄다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겠어요? 또 오래 살려고? 근데 이 지노마스터 요거 진짜 괜찮은 유산균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질유산균을 안 먹어보셨거나 아니면 먹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꾸준히 먹어보면은 점점 달라질 거예요. 솔직히 저 이 제품에 대해서 더더 추천할 말이 많은데 요게 건기식이어가지고 심의가 좀 세요. 그래서 진짜 참 좋은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요 지노마스터는 내일 5월 10일 단 하루 동안에 올리브영 오특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두 제품은 저 같은 비염인들의 삶의 질을 위한 꿀템입니다. 바로 요거 코세척기인데요. 비염 아니신 분들도 요즘 막 미세먼지다 뭐다로 콧속이 막 더럽잖아요. 진짜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고 숨도 쉬기 힘들고 코딱지도 많이 낀다고. 얘는 이렇게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콧속으로 물을 쏴주는데요. 그냥 직접적으로 물로 코 안을 씻어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한쪽 코로 물을 딱 쏴주면 물이 들어가서 이쪽 코를 싹 씻어내주고 다른 쪽 코로 그 물이 줄줄줄 새어 나오는데요. 이게 그래서 하는 모습이 좀 꼬라지가 숭해. 근데 뭐 어차피 화장실에서 혼자 사용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상관없고요. 맨 처음에 쓰면은 조금 막 익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좀 거북한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무엇보다 우리 몸 다른 곳들은 다 물로 구석구석 닦을 수 있잖아요. 근데 코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은 즉각적으로 코가 확 시원해지고 안에 막 먼지나 노폐물 같은 거 다 씻겨 나가가지고 깨끗해지는 느낌? 그래서 코도 뻥 뚫리고 진짜 속이 다 시원해져요.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 넣은 다음에 분말이 있어요. 그거를 타가지고서는 해주면 되는 건데 안에 넣는 물은 수돗물 쓰시면 안 되고요. 꼭 정제수나 증류수 아니면 식염수를 써주세요. 코가 뇌랑 직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물도 신경 써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다 쓴 후에도 잘 세척해가지고 건조 바싹 잘 해주시고요. 다음 비염인을 위한 제품은요. 사토 나잘 스프레이인데요. 제가 그루랑 같이 살면서 비염이 생겼잖아요? 덕분에 발음도 구려지고 어쨌든 얘가 비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콧속에 넣어서 쭉쭉 쏴주는 비염 스프레이인데요. 일본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좀 어렵긴 한데 뭐 일본 가시는 주변 지인분들 있으면 부탁해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저 메이크업 해주시는 혜진쌤이 인스타 스토리에 얘네 진짜 코막힌데 최고라고 근데 일본에서밖에 못 구한다고 올리셔가지고 써보긴 했는데요. 진짜 이거 쓰고 삶의 질이 엄청 올라왔어요. 제가 코가 너무너무 자주 막히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냥 장점 같은 거 긴 말 필요 없이 코 막혔을 때 뿌려주면 직방입니다. 1분 안에 코 막힌 거 다 뚫려가지고 코 진짜 꽉 막혀가지고 숨 아예 안 쉬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얘만 칙칙 뿌려주면 순식간에 숨 쉬는 게 편해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안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검색을 해도 뭐가 나오는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러면 좀 추천하기 좀 무서워지는데 어쨌든 저는 얘 없이 못 살아가지고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제품은 어린 자녀 육아 중이신 분들이나 반려동물이랑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제품. 비셀 다용도 습식 청소기입니다. 와, 저 진짜 이거 없었으면은 쇼파 1년에 적어도 두 번씩은 새로 샀어야 됐을 거예요. 그루가 꼭 토를 쇼파에다가 하거든요. 그리고 막 간식 같은 거 훔쳐다가 쇼파에서 짜거나 터뜨려가지고 쇼파에 음식물 다 묻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왜 카페트나 쇼파 같은데 오줌 싸는 그런 반려동물 있는 집도 왕왕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먹다가 흘리거나 묻거나 쏟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비셀 습식 청소기만 있으면 일일이 다 분해해가지고 세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물을 엄청나게 세게 내뿜으면서 동시에 다시 흡입을 해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폐부리게 침투를 하고 청소기에 달린 브러쉬 헤드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얼룩을 집어내고 그리고 그거 씻어내느라고 오염된 물을 도로 쫙 빨아들여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원리인데요. 정말 이게 지워질까 싶은데 정말 얼룩 하나도 안 남게 뭐가 묻었었나 싶게 깨끗해져요. 우리 쇼파 같은 거는 진짜 한번 더러워지면 업체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 하나 사두면 돈 절약되지, 에너지 절약되지, 심리적 안정감 아주 난리 납니다. 그치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소음이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요. 그리고 이게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통이랑 다시 빨아들인 오염된 물이 들어있는 통이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정말 겁나 무겁습니다. 그냥 산 다음에 오빠나
아빠나 아니면 남편 시키세요. 이렇게 저의 삶의 질 상승템, 삶의 질 광명템, 정말 안 쓸 때로는 도로 돌아갈 수 없는 제품들을 다섯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이런 추천템들은 제가 생활하면서 좋았던 거 바로바로 메모해가지고 적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찐으로 추천하는 제품들만 들고 오는 거니까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시고 저 같은 광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안나뷰!